혹시 기사일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근데 제일 큰 원인이, 대운 관련한 질문 드릴 건데, 대운이 오기 전에 바닥을 친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10원 한 장도 없이 이야기인가요? 다 아예 바닥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는 길도 있어요.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려도. 네. 근데 그운 자체가 들어오거든요. 혹시 기사일생이라고 그럼요.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근데 제일 큰 원인이 금전팔란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정팔란. 네. 그러니까 겪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운이 들어오면서 하나씩 재수를 보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진짜 있어요. 근데 거의 일반인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한때는 안 좋았다고는 해도 그 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금전으로 막히고 사람으로 막히고 많은 부분이 힘들어도 안 좋게만 생각하고 힘들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반환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바닥을 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운 오기 전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몸이 아플 경우도 있나요? 몸을 치는 경우도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몸으로 칼을 댄다든지 최악의 경우도 있어요. 네, 병원에서 안 좋게 이제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기적같이 그런 분들한테 운이 트이는 일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암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는데, 희한하게 조상에서 안 좋게 가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만 풀어드려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 집안에. 근데 그런 분을 풀어드리고 나서, 예, 그분 자체가 희한하게 병원에서도 기적이다고, 예,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래도 많이 힘드신 분들, 정말 뭐 금전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 막힌 분들이 이 영상을 볼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이 이게 어쩌면 또 대운의 기회일 수 있다고 한 말씀 좀 용기 낼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2021년 신축년 해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우남이 열심히 열심히 빌어드릴게요.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